하나 둘 셋, 둘 둘 셋, 지금 들립니까? 아 이게 뭐냐, 인터넷이 안 되길래 한번 리셋했어요. 자 시작합시다.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좀 마시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버퍼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리방을 한번 했습니다. 빰빠바바바밤 바바밤 이게 더 편하지 않나? 밥 먹는 소리는 줄이겠어 음성어? 알겠습니다. 밥 먹는 중? 알겠습니다. 밤, 바바바, 밤, 밤, 바바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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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죄송합니다. 시작합시다. 빠밤! 자, 오랑캐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저 흐름이 끊겼네. 그러면은, 흐름 끊긴 김에, 한번 나라별 특수 병가를 어제도 했듯이 오늘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라별 특수 병가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어느 나라가 제일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하는 이제 의견이 많은데 보여드릴게요.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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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TV. 자,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좀 가르쳐주소. 프랑스의 특수 유닛은 슈발리에입니다. 슈발리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병 특수 유닛이고요. 기병 특수 유닛이고 우선 목표는 방어를 깹니다. 인벤, 출천 인벤이에요. 그리고 훈련 시간은 3분 30초, 유닛 크기는 6이며 피해 감소 대상은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병 이 슈발리에로 자원 건물을 때려봐야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철기 고대 중세를 타서 화약을 딱 타고 계몽을 타면은 이제 산업시대 전차가 돼요. 생자몽 전차라고 전차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 뭐냐 전차로 변신하고 그 다음에 체력은 13200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캠페니언이라고 캠페니언 이제 그리스 이제 특수 유닛인데 이 그리스 특수 유닛은 거의 이제 앞에 봤던 슈발리에하고 거의 동행을 합니다. 그 대신 공격력이 좀 더 높고 체력이 좀 더 적어요. 하이빔 어서 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군단 로마의 군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군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병 특수 유닛이고요. 보병 병과 특수 유닛이고 나중에 되면은 이탈리아 사냥 부대라는 좀 쓸만한 병사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탈리아 사냥 부대하고 일반 그냥 보병하고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자, 옆으로 꺾어서 촥. 야, 머리도 크다. 자, 보시면은 보병입니다. 전경사수. 그리고 산업시대 이탈리아 사냥부대 크게 차이 있나요? 누가 이탈리아 사냥부대게요?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지 뭐냐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뭐 옷 같은 거 옷 색깔 조금 틀리고 아 이게 그니까 기본 유닛에서 전부 다 그냥 나온 거더라고요. 전부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거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모자 차이 모습하고 모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000개를 위하여 달리도록 하죠. 다행스럽게도 600개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튕긴 동안 제 성이 털리진 않았네요.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프랑스 유닛 조합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프랑스 계몽시대 때 병사 생산시간이 3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생산이 가능한데 그걸 이용해서 병사를 진짜 엄청나게 끌고 다니면서 싸우셔도 됩니다. 병사 생산 시간이 3천가 아마 그럴 거예요. 빡 뽑아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로 뽑아낼 수 있으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프랑스는 훈련 시간 그리고 독일은 타운센터 킬러 이거는 내보고 해보라 이거지. 자금사와 타운센터를 붙여놨네. 안 해!
진짜 막 그 뽑는 거 봤는데 와 진짜 빠르긴 하더라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진짜 빠르긴 해요. 엄청 빨라요. 업셋! 쿵! 그래서 제 부캐를 로마에서 프랑스로 한번 그 혁명을 한번 타볼까 싶기도 해요. 제 부캐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혁명을 일으켜서 프랑스로 바꿔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독일 프랑스 키우는 거죠. 재밌을 것 같은데 독일 프랑스라. 부캐 키우면 되니까. 자 지원을 요청. 어떻습니까? 예? 예? 독일 영국. 독일 영국이요? 부캐 키우시게요? 전 좀 더 키우다가 키우게요. 알겠어. 좀 더 키우다가 한번 살펴보세요. 영국은 거의 키우는 사람이 요즘 없더라고요. 영국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키우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검색 BMTF 쳐놓고 1000개 빨리 치고 500개 내려가서 돈 좀 싹 휩쓸고 슈발리에는 필요 없는데 젠장. 슈발리에라니? 슈발리에. 와 근데 멋있긴 하다. 정의 슈발리에. 중무장한 유닛은 다른 병력에 병력이 데미지를 입힐 동안 근거리에서 방어 건물을 공격해 적군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프랑스 유닛은 HP가 더 높습니다. 정의 슈발리에라. 멋있긴 하네. 솔직히 멋있긴 해요. 그런데 독일 국방군보다 멋있겠습니까? 지금 슈발리에는 고기방패 있는 나머지 수는 뭐가 될까? 아 개몽시대 때 전투기나 겔라 있잖아요. 전투기나 겔라로 싸우는거죠 뭐. 전투기나 겔라로 먹고 사는거죠 뭐. 자 8명 투입! 용! 대사! 야, 니 자꾸 이럴래? 와, 임마, 와. 자금소리. 아, 이제 좀 더 주의 깊게 봐야겠다. 한번 튕겨갖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젠장. 막 사람들 전부 다 자금성 타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전부 다 자금성 막 타는 거 아니야? 야, 씨. 아, 자금성 저 꼴도 보기 싫어. 자금성 때문에 또 털렸어. 역광광. 이건 없지. 자, 자금성 확인. 그런데 안쪽에 있네. 패스. 자금성 너무 싫어요 저는. 자금성을 아주 미워할 겁니다. 꼴도 보기 싫은 자금성. 저도 좀 자금성을 에이. 비엠이 길드 따로 있나요? 당연히 길드 있죠. 우리 길드 있잖아. BMTF. 자랑스러운 BMTF의 이름 앞에 패밀리의 영광을. 둥둥둥둥둥 두두둥. 모든 유저가 자금성을 지으시길. 저는 콜로세움 지으렵니다. 아 자금성 진짜 겔라 전술에서는 끔찍하다. 보기 싫어. 정말 보기 싫게 생긴 자금성입니다. 보자. 왜 없지? 왜 내가 털만한 친구들이 안 보이지? 털만한 친구들이 전혀 안 보이는데? 전부 다 방책을 전부 다 튼튼히 올려놔. 와, 다 중간에 있어. 모조리 중간에 있는데? 이건 무슨 대 BM 진영이요? 하하! 야, 타운 센터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드디어 나왔다! 가라!
이 보루는 뭐지? 이 보루는 뭐 하는 거지? 어, 뭐야? 아, 깜짝이야. 보루는 뭐, 기우였나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요. 야, 기에 뭐냐? 저 숲속 기마병 따위 씹어먹어. 씹어먹는 게 안 되구나. 아, 보병 단체 잡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금성 유럽식으로 색칠해서 웃길 듯. 자금성에 이제 위장술이 추가되는 건가? 어, 자금성에 위장술이 추가되는 건가? 보자, 중간. 다음. 아, 또 중간. 이제는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리네. 또 중간. 이런 미친 대 BM 진영 같은 이라고? 뭐 대기 뭐 대통 대결 단결입니까 이건 무슨? 뭐 전부 다 타운센터 중간에서. 하, 자금성 보기도 싫어. 안 돼요. 현대시대 자금성 생기면 난 망해요. 난 또 다른 전술을 생각해내야 돼. 정말 밖에 노출되어 있는 타운센터 없는가? 어, 희장군을 대령하라 하라! 전투를 준비하라! 없어, 미친! 진짜 없어! 어! 막루 있는데? 뭐 막루 정도야, 깨면 되지! 깨버려! 어택!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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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파! 자금성을 준비하라니. 자금성, 여러분 자금성 안좋아요. 절대 쓰지 마세요. 자금성이 별로 안좋다는 의견이 많네요. 자금성 쓰레기래요.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금성 쓰면 망합니다. 쓰지 마세요 여러분. 망해요 물론 저가. 자금성 쓰면 망합니다 저가.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는 BM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라. 자금성이 절대 안좋.. 아 뭐냐, 자금성을 쓰면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물론 제가 말이죠. 어, 제같이 오랑캐 전술 쓰는 사람들 같은 길로 쓰지 말고 같은 길도 아니면 자금성 쓰면 될 듯. 왔다 빡! 아, 왔다 빡! 독일 보병을 준비하라! 마을 중간. 솔직히 성벽을 쌓아도 뚫고 들어가면 되긴 한데. 오우, 이 사람 산업시대 타고 있네. 부럽다. 땡큐. 공격 개시. 야,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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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젠장. 허그로. 허그로. 허그로를 끌어라. 그렇죠. 발리스타가 무섭죠. 기병대는 발리스타 한 방에 골로 가더라고. 자, 이게 바로 상위 어그로다. 됐고. 다섯 명? 아니, 여섯 명 보내서 깨고. 공격! 열 명 보내. 예스. 이번에 손해 봤네. 21 명. 와. 이것도 무섭네. 저 이거 뭐냐, 타운센터 옆에 성 붙여놓는 것도 무서워. 진짜 무서운데 이건. 타운센터 옆에 성 붙여놓으니까 병사가 썰리네. 아, 이것도 괜찮네요. 자금성 없으신 분들은 타운센터 옆에 성을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 붙이면 자금성 옆, 뭐냐, 타운센터 옆에 성 붙이면 망해요. 절대 붙이면 안 돼요. 붙이면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부시지 마세요. 10명! 어택! 보루를 준비해둔다니? 아, 굳이 그럴 필요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끝! 한국은 화랑부터 올린다는, 예, 한국은 화랑부터 올리시거나 혁명으로 나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 치킨이라. 치킨 먹고 싶다. 아, 보자. 지금 324,000원. 저게 있거든, 나 있거. 이거 왜 20만원 벌었는데 왜 다 안 올라가지? 아, 써서 그런가? 75만원을 약탈하십시오. 지금 벌써 한 100만원 정도 약탈을 했는데? 업그레이드에 다 써서 그런가?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자, 재훈련 가자! 독일, 프랑스 뭐가 나아요? 재밌는 플레이를 하시려면 독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물량전으로 병사의 경이로움을 보시려면 프랑스 하시면 됩니다. 독일이 재밌긴 해요. 탐방 데미지가 높아서. 병사도 지키라고? 아, 저런 퀘스트는 안 해도 돼. 이건 뭐지? 10명 깨! 터트려버려. 이런 간단한 친구들을 보았나? 10만원이네? 들고 갈까? 성중아, 격파해서 25명 찍으면은 자원 다 털어갈 수 있다. 한번 쉴까? 좀 쉬어야겠다. 이 상태에서 병사 중앙 딱 찍어놓으면은 어택! 아, 역시. 아, 투덕기가 업그레이드 되어있구나. 영웅까지 나왔네. 영웅 못본 내 실수다. 영웅 못본 내 실수입니다. 재훈련 해놓고 부캐나 좀 키우다 와야겠다. 부캐 프랑스로 한번 타볼까? 아, 잠만, 이거 나가면은, 아, 잠만, 그거 본캐로, 그 내 핸드폰으로 저 뭐냐 본캐 들어가 있어야지. 어, 안 털리게. 자, 부캐 키울 동안 본캐는 제 그 뭐냐 제 핸드폰으로 들어가 놓고 컴퓨터는 부캐를 털리면 되나? 털리면 되겠습니까? 빠밤! 좋았어. 이 집은 또 털렸구만. 멋있어, 멋있어. 훌륭하군. 어서 오십시오. 됐어. 본캐 로그인 해놨고 확장을 좀 확인해야겠다. 여기는 그거는 못 쓸테니까 무식하게 가야겠네. 기병을 쓰자니 발리스타가 무겁고 보병을 쓰자니 투석기가 무섭고 둘 다 쓰세요. 그러면은 모든 해결이 됩니다. 투석기 패스. 초반에는 투석기 못 건드리니까 업그레이드는 자기 그 특성 먼저 올리면 돼요. 25,000원 괜찮은데? 자, 우리 집 지키고 있고. 아, 이거는 왜 걸리냐? 아, 둘 다 쓰면 몰살 당해요? 아, 그래요? 그럼 업그레이드를 더 하세요. 이거 공격 한번 해볼까? 로마는 병사가 체력이 높다니. 앞서보는 것도 괜찮겠지? 공격! 로마 테크를 좀 타다가 바꿔야겠다. 자, 타원이 찍고 별로 집결. 업그레이드는 자기가 자기 그 나라 특성 유닛부터 업그레이드를 하면 됩니다. 일본은 외국 애들이 많이 쓰던데 그다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별로라서.
히케아 본진에서 공격하는 정도? 뭐야 이거? 전멸했네? 어 헌돌이 쓸 데가 없군. 보자 나무꾼 폼비박산 그리스요? 아 그리스는 보자 그리스가 뭐였더라? 그리스가 뭐였더라? 그리스도 그리스 잠시 캠페니언이었나? 캠페니언 기병 아니야? 캠페니언 그것도 뭐 나쁘진 않긴 한데 뭐 하시려면은 뭐 근데 어떤 걸 하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만 하면 돼요. 또 그렇게 쓰레기는 딱 몇 국가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쓰레기는 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거기서 또 이제 나라마다 전략을 다시 파면 되는 거고 뭐니 뭐니 해도 자기가 좋은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수정했고 로마는 건축의 달인 로마 제가 지금 이게 로마군요. 제 부캐가 로마인데 본캐를 타볼게요. 본캐 지금 뭐냐 10명 이상 쌓였나? 본캐가 지금 병사 30명 쌓였네요. 다시 본캐로 전환합니다. 용병 양성해놓고 저는 길드는 BMTF라고 저희 길드가 있어요. BMTF입니다. 저희 길드는 BMTF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리스 갈 바에는 그냥 프랑스 갑니다. 그리스 갈 바에는 프랑스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프랑스하고 둘 다 기병대가 특수 유닛인데 프랑스가 방어력이 체력이 좀 더 넓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갈 바에는 그냥 프랑스를 가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패스. BMTV 패밀리. 블랙마켓 TV 패밀리. 정확한 명칭은 BMTF. 자자, 내가 돌아왔다. 지나가던 메딕님. 예, 오셨군요. 하지만 닉네임이 바뀌어서 난 누구지 몰라! 10명 아! 걸렸어! 와 야들 봐라 야들 봐라 이제는 아예 내 전술을 안 먹히게 만들고 있네. 와 블루스택 아직도 안 되는데 블루스택 문제인가요? 그거는 핸드폰, 컴퓨터마다 다 틀려서 바로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그거는 이제 개인 컴퓨터 사정 문제라서 제가 봐줄 수가 없어요. 자, 어그로 좀 끌어놓고 타워 있을 때부터 알아봐서 다음부터 이쪽으로 덤비면 되겠어. 오늘의 실패를 교훈 삼아 승리를 한다. 가시 함정 이거 뭐 다 몰아놨네. 자금성 없는 게 어딥니까? 자금성 없는 게 어딥니까? 재훈련을 시작하라. 용병 여행지. 아, 사가주가 또 쌓였다. 네, 슬슬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식량 저장고. 자, 비자금을 계속 쌓아 놓읍시다. 자, 비자금. 자 전쟁 아카데미를 위로 좀 올리고 이 안에 들어가네. 이 안에 넣고 야 여기에 BMTF를 쓸 거예요. 수송품 갖고 빛
진짜 쓰는데 제법 많이 들어가던데. 됐나? B 세 칸. 세 칸에다가 두 칸. 요렇게. 요렇게. 일단 B 쓰고 그다음에 여기 M 쓰고 그다음에 여기 T 쓰고 그다음에 F까지. 자금속 낚시. 아, 자금속 낚시 열받죠. 자, 이제 실버 2가 눈앞에 있다. 와, 진짜 열심히 했다. 실버 2가 눈앞에 있다. 요건 쓰시면 안됩니다. 젠장이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는 씨업비업을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방송중에는 그거는 같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요걸 쓰시면 안됩니다. 보자, 이거를 한 칸씩 더 띄워도 되겠다. 보니까 칸이 하나 남네. 이거를 맥스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저쪽에 한 칸. 자, 농장부터 시작해서 싹 다 옮기고 그러면은 여기 이거 다 끼겠는데? 완벽을 위하여 일단 도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축복 교체. 이것도 성벽하고 성문 교체. 자, 됐고 집을 한 칸씩 옮기고 배치를 다시 하는 이유는, 잠시만요, 제거. 마름새 여기 갖다 놔야겠다. 마름새 아까, 아, 여기 하나 있네.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구나. 자, 마름새를 위에 올려주고. 왜 성벽을 2m도 그냥 쳐버리려고요. 이벤트도 다 쳐버리려고 배치를 새로 하고 있어요. 한 칸씩. 자, 됐고 여기서 쫙 옮겨서. 철기 참 좋은 구조지만 절대 님은 제 성을 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며 절대로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왜냐, 절 만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거의 항상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못 털 거예요. 보기도 힘들걸요 아마.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에겐 성 배치란 그저지 의미가 없어요. 안 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터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거의 항상 접속을 하고 있으니까 천년 요새죠 이건. 무너뜨릴 수 없다. 성벽을 옮기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은 저를 로그아웃 시켜보십시오. 그럼 털 수 있어요. 두 개, 한 개. 콜로세움 옮기고 제거에다가 용병 야영지. 용병 야영지를 빡시게 붙이고 성문 옮기고 타워 성 추가 뒤로. 훈련소 됐다. 이 중간에 콜로세움. 됐네. 됐구만. 나 여기에 BMTF를 충분히 쓸 장소가 나오네. 충분히 쓸 장소가 나오네요. 축복은 안쪽에 넣어놓고. 괜찮네. 야, 매복 함정. 일단은 여기에 매복 함정을 하나 깔아놓고 다음 여기 마름새. 마름새하고 이쪽 부분에도 마름새. 가시함정. 가시함정을 배치. 요렇게. 가시함정 저 레벨 1짜리네. 레벨을 좀 더 올려줘야겠네요. 됐다. 저장. 와, 배치할 동안 병사가 이만큼 만들어졌어? 갑시다. 브라이버님 어서오세요.
야영지 같은 거네 받아주세요. 홍신살 털어라. 어, 그러면 길이 열릴 줄이다. 왜 고화질로 안 봐지지? 고화질로 안 되나요 지금? 지금 제 인터넷에 약간의 문제가 있나봐요. 히로티도 전사 곱하기 3. 이건 단지 뽀대용이다. 어, 단지 물량을 추가할 수 있는 뽀대용이다. 어, 곱하기 3. 좋아. 치킨! 하...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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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BBQ를 한 마리 시킬까? BBQ를 한 마리 시켜먹을까? 돈이 없단 말이야. BBQ를 한 마리 시켜먹을까? 치킨 먹고 싶어. 그리스에서 혁명하려면 추천 좀 해주세요. 프랑스나 독일 추천합니다. 어,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로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사보타주 걸어놓고 가자. 그냥 털어도 되지만 어, 만들어 놓은 걸 한번 써봐야지. 어, 실험도 해볼 겸. 혁명은 그럼 600기가 됩니다. 어, 혁명은 크라운 600개가 소모됩니다. 왜 창병만 이용하세요? 제 전술에는 창병밖에 필요가 없어요. 다른 아들이 필요가 없어서. 예, 어서오세요 간식님. 보자, 새로운 사람이 가입을 했네. 한번 볼까? 보자, 한국이고 한국 중세시대네. 오, 한국 중세라. 야, 이것도 괜찮네요. 아,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다. 어, 내가 아주 좋아하는 타입이야. 지금 화약으로 넘어가고 계시네. 자, 가자. 이제 천코 찍으러. 명예 천 찍고는 500개까지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하자. 아, 자금성 꼴도 보기 싫어. 비엔님이 자금성을 싫어합니다. 마을회관 정중앙 배치 패스. 길드 가입 제한 있나요? 네, 400개, 명성 400개와 700개입니다 프랑스 독일 뭐가 재밌어요? 둘 다 재밌어요. 어, 재미는 둘 다 있어요. 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털만한 애들이 없네. 도미네이션 아이디 변경권이요? 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왜 자꾸 이게 너무 올라가지? 아프리카 스튜디오가, 아, 아프리카가 억수로 씨 많이 때려먹는구나. 허스톤 3 엑스 스플릿 호스트, 이건 뭐야? WWA 호스트, 이건 뭐지? 이더넷. 이더넷에서 뭐가 많이 들어온다? 72KB를 받고 있다고? 들어올 게 없는데? 일선수 머리 대여라. 잠시만요. 어디서 뭔가 억수로 상당하게 많이 받고 있는데? 블루스틱 때문에 그런가? 메모리는 5.3, 5.3에서 정지고 이더넷에서 뭔가 상당히 들어오는데 이건 뭐지? WWAH 호스트? 자, 이거 뭐냐, 연구는 연구는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동네가 조사맞게 봐야겠다. 어, 연구는 어, 이제 자기 특성별로 어, 저는 이제 그 독일 어, 보병 쪽이 이제 특성이기 때문에 먼저 어, 독일 보병부터 올립니다. 자기 특성별로 먼저 올려놓으시면 돼요. 어, 그것은 나중에 이제 다른 걸 또 올리셔도 되니까. 야구 동영상 받으시는 저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휘리릭 가세요. 휘리릭 언제 겁니까?
휘리릭 일단은 나고 일단 좀 털어먹다가 골드 제왕까지 데이지도 않겠네. 프랑스는 훈련시간 20% 감소에다가 길드 유닛 더 받는게 특성이에요. 25,000원. 물론 나중에 뵐 때는 반가반가서 인사해요. 우리 인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이빔! 패밀리의 영광을! 패밀리의 영광을! 우리의 구호는 정해져 있어요. 아씨, 이걸 또 뺄 순 없네. 건물을 집 두 개 빼고는 다 이어놨으니 됐고. 하이빔! 로마 나쁘지 않아요. 로마는 그 군대 숫자를 10% 더 줍니다. 100명을 뽑을 수 있으면 110명까지 뽑을 수 있어요. 프랑스는 기마병. 기마대부터 연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웅은 남는 대로 연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프랑스는 뭐부터 연구해요? 기마병. 기마병, 기마병. 오늘따라 화질이 깨지네. 이따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야겠다. 독일은 저처럼 하면 재밌어요. 로마가 졌나요? 프랑스가 졌나요? 이건 좀 애매한데. 둘 다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로마가 많아요. 옛날에부터 시작해 로마가 애들이 많아. 왜냐면 병사 수가 많기 때문에 물량전을 보여줄 수 있어. 탱크 줘요. 탱크 쓰게. 아니 이 뭐 독일이 아무리 기술이 월등하다지만 중세시대 탱크 끌고 다니면 그거는 미친거예요. 외계랑 무슨 합작합니까? 10명 어택! 꽝! 굿바이. 돌격대 좀 질리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돌격대는 생산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생산시간이 거의 없어요. 계속 뽑아내니까 천사 지겨울 일은 없어요. 손이 그 대신 바빠갖고 잠을 못 잘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 커피 한 캔 먹었어요. 앞으로 11만 더 얻으면 저는 실버 2에 들어갑니다. 저를 이제 실버 2로 돌진합니다. 도로 훔치기로 바로 터시는 건가요? 네, 오랑캐 플레이로 바로 틀립니다. 오랑캐로 바로 털어요. 이걸 오랑캐라고 합니다. 오랑캐! 신속하게 털고 도망간다고 해서 오랑캐에요. 항상 저는 어떤 게임이건 장르를 바꿔버립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그랬듯이. 어택! 10명! 장르 따위 나에겐 의미가 없다! 내가 장르를 바꿔주마! 제가 요번에 바꾼 장르는 COC가 아닌 COC 장르가 아닌 실시간 전략 게임으로 게임을 바꿔버렸어요. 빠른 플레이를 자랑하는 실시간 전략 게임으로 장르를 바꿔버렸습니다. 누가 이 게임을 뭐냐 병사 기다릴 때까지 해갖고 지겹게 하래? 그냥 턴다! 중국 특징은 그 일꾼 한 명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운센터에서 뭐가 나와요. 저렇게 파밍하면 식량이 많이 못 받지 않아요? 한 시간만 해보세요. 제가 파밍하는 건 그냥 입으로 설명하기는 아깝고 그냥 직접 해보면 알아요. 왜 쌓이는지 자원이. 해보합니다. 참고로 있잖아요. 어떤 한 분이 제보고 진짜 쓸데없는 짓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자세히 가르쳐드렸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해보고 얘기를 하라고. 한 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미쳤네요, BM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해보면 알아요. 왜 제가 이따구 했는데 이득이 엄청나고 하는지 왠지 압니다. 해보면 알아요. 그냥 해봐. 해보고 얘기해. 뭐든지 안 해보고 얘기하지 말고 해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왜 야매의 신이라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거 부캐예요? 본캐입니다. 보자. 중앙 이제 11만 더 보면 이제 진급이라고. 감사합니다! 10명!
어택! 쿵! 저는 스타트팩만 질렀어요. 아, 스타트팩하고 몇 가지 질렀어요. 근데 솔직히 무과금하고 스타트팩만 차이가 나지 그리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처음부터 이 방법 알았으면은 저는 현질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과금 스타트팩만 지르고. 괜히 했어. 이렇게 쉬운 것을 실버 2! 이렇게 쉬운 것을 왜 내가 뭐냐 그 뭐냐 카드깡을 지른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스타트팩만 지르고 나머지는 지를 필요가 없어. 그릇을 뭐 연구해요? 김하대 연구하시면 됩니다. 재훈련. 제가 아는 방법은 무과금도 충분히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오랑캐 플레이. 이제 좀 내려가볼까? 실버 2 찍었는데? 아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실버 1 간다. 오늘 골드까지 찍어야겠다. 오늘 한번 골드까지 한번 찍어봐. 한번 가봐 한번. 골드라. 1400개가 필요하네. 지금부터 400개. 자, 계산해보자. 7 나누기 4. 아니다, 400 나누기 7. 아, 400 나누기 5구나. 아, 7이구나. 400 나누기 7. 57판 돌면은 골드까지 가네. 아, 가보자. 그리스는 기마병으로 타워센터 털면 돼요? 아니, 그리스는 제, 그 뭐냐, 전략 따라하면 안 돼요. 제 전략은 only 독일만. 독일 전략입니다. 뭐, 씨, 골드 갈 수도 있지, 뭐. 가볼 수,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2시간이면 가지 않나? 2시간이면 골드 갈 것 같아. 용기병 돌격대. 일단 돈은 제법 쌓였고. 업그레이드를 좀 해볼까? 9만원, 와. 징징머리 난다, 9만원. 미쳤다. 미쳤어. 9만원 익하고 있지? 와, 성벽을 하나밖에 업그레이드를 못하네. 와, 말도 안 된다. 성벽은 멋있긴 한데 9만원 언제 업그레이드 하지? 돈이 항상 부족하네. 가자. 잠깐만, 무역품 몇 개 있지? 한 개 더 모아야 되네요. 갑시다! 쓸모없는 나라는 없어요. 다 쓸만합니다. 다 쓸만해요. 보자, 다음. 아, 9만원 15번 모으면 화약이에요. 화약이에요? 130만원 모아야 되는데? 맞나? 맞네? 화약이네. 화약이라. 꿈같은 화약이라. 7명, 7명이면 되지 않나? 아, 가시함정. 아, 또 가시함정. 미치겠다. 끝! 7명이 타네. 좀에 놀다가 갈까? 이렇게 또 뭐냐 파밍하다 떨어진다는 소리가 뭐예요? 떨어진다고요? 어떤 게 떨어진다고요? 하이빔! 떨어진다니. 뭐가 떨어져? 그니까 거기에 아까처럼 그 타운센터에 들어갔는데 그 가시 함정을 밟아갖고 병사가 털리는 걸 떨어진다고 그래요. 펑! 아무튼 메달 내려야 되는데 갑자기 골드를 찍어보고 싶어져 찍어보고 싶게 되었거든요.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정신병장가봐. 막상 천 찍으니까 천사백 찍고 싶어 지금. 골드를 한번 찍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미칠 것 같거든요 지금. 아, 찍으려면 찍을 수는 있긴 한데 내려야 되는데 자원 보려면은. 아까 막까 미치겠다. 1400을 모으면 골드를 찍을 수 있다. 지금은 실버2다. 골드 각이다. 금색 마이 황금.
골드! 골드! 마이 심먼, 마이 프레셔스 아주 그냥. 그리스는 뭘로 타운센터 부숴요? 못 부숴요! 그리스는 그냥 전공본 가야돼요. 독일 빼고는 못 쓴다니까. 로마 좋아요! 로마 좋습니다. 씨, 군단이야, 군단. 우린 군단이다! 나라는 그 뭐냐, 중세시대 때 바꿀 수 있습니다. 10명 뜨더라.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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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독일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저는 프랑스로 탈라고요. 프랑스 아니면은 로마로 타려고. 솔직히 독일이 이제 한계가 슬슬 보일 때가 있거든요. 독일로 이제 파밍을 해서 빨리 테크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로 옮겨야 돼. 어디로 옮기지? 로마? 한국? 일본? 일본은 별론 것 같다. 그리스! 이것도 별로야. 프랑스! 이거 괜찮네. 프랑스 해봐야겠다. 프랑스. 화약시대 때 프랑스 타도 괜찮겠다. 아니다. 산업시대는 타고 내가 택을 타겠다. 독일 국방병은, 국방군은 봐야겠어. 독일군의 자랑스러운 국방군은 내가 봐야겠다. 1번. 근데 솔직히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제가 독일 하다가 다른 나라 가면은 또 적응 안 될 것 같긴 해요. 적응이 안 되지 않을까요? 아, 왜 안 좋은데 이런 말 무조건 나옵니다. 적응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계속 이래 빠르게 털다가 한 마리씩 막 딱딱 보내고 한 판 끝내고 싸우는 기다리고 하면은 욕 나오지 입에서. 아악 하면서 아악 괜히 했어 이렇게 하고 계셔요. 뭘 하든 괜히 했던 소리 나옵니다. 자기 종족의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처럼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제일 외치고 댕기세요. 그러면은 불만이 없어집니다. 짱짱. 로마는 무슨 전술 써야 돼요? 인민전술. 그냥 무조건 싸우고 기다리고 싸우고 기다리고 게릴라 뽑아가 막 다 터뜨리고 댕겨야 돼요. 인민전술이 각입니다. 뭐 명예 뭐냐 메달을 좀 포기할 생각이 있으면은 뭐 다른 걸 해도 되고요. 블란서 갈라서 블란서 갈라서 어디있어? 타운센터 없다? 여기 있네. 몰라.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제일! 이런 것들은 일곱 명이면 충분하다. 털어버려! 뭐야 지금 기병대하고 다이아를 찌는 거야? 와 세다! 기병대하고 막 싸우네. 기병대를 씹어먹는 마술. 아 근데 역시 보병한테 택도 없구나. 집에 가자! 잘 먹겠습니다! 전 고전과 중세 초기로 상대로 완팍 좋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안하고 전면전 해도 되긴 해요. 야들로 그냥 둘러싸이면은 다 부수고 하기 때문에 반달족이 드디어 정규병이 되었다. 멋있지 않나? 독일 보병 멋있는데? 이제 이 독일 보병 다음 테크가 중장갑 독일 보병이라지. 그럼 데미지가 75가 오르지. 그러면은 그냥 만나는 걸 찢어버릴 수 있지. 반달리즘. 제국리즘이 아닌 반달리즘. 하이빔! 먹잇감을 찾아서. 다큐 BM의 먹잇감을 찾아서. 모든 범행은 투석기가 무서워요. 아 그래요? 보자. 모든 범행이 투석기가 무섭다고? 독일 범행은 그런 거 없습니다.
투석기가 쏘는 걸 뚫고 들어가서 타운센터를 찢어버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화약시대. 크으, 멋있네. 베르사유 궁전 의미 없다. 전군 진군 어택. 아, 함정이다. 미친. 괜찮아. 충분히 뚫을 만한 병선을 보냈어. 거기에 감안해서 보냈다. 네가 그 함정 심을 줄 알고 난 거기에 감안해서 병사를 보냈지. 그럴 줄 알았어. 오빠이. 일부러 21명을 보낸 게 아니야. 전마가 저럴 줄 알고 병사를 저마에 보낸 거예요. 오랑캐 수법. 전투하는데 11분이 안 걸린다는 메달 자개 전설. 이거는 밑에만 투석기네. 투석기 따위 무섭지 않다. 오우쉣. 오우쉣. 뭐야 이거. 잠시만. 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공략법 그대로 걸렸는데? 그니까 여기 한칸 띄우고 메보 그리고 마름새 그 가시하면 놔두라는 공략법 그대로 다 걸렸어. 쉣. 야, 내 공략법을 듣고 벌써 실행한 사람이 있다고? 사기인데 이건? 이건 아니잖아. 몰락의 BM 독일 가볼까? 될 때까지 간다. 공격! 아, 뭐야 매복. 미치겠네. 설마 왓! 빡치네. 야들 봐라. 매복 함정을 막 곳곳에 숨겨놓네. 1분 병사 좀 어그로 좀 끌고. 병사 조합을 뭐 해야 뚫을 수 있지? 일단은 아, 손해인데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손해란 말이야. 터트려! 그렇지. 화가 난다. 화가 나 아주 그냥. 와, 내가 용병부대까지 투입해서 잡았다고? 말도 안 된다 이제. 엄청 손해봤다. 와, 야 천재네. 야 따라야겠다. 안되겠어. 야 따라야겠어. 이거 진짜 유용하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야가 천재네. 야를 따라야겠다. 너의 능력 그대로 훔쳐가주마. 이 사람 능력 스틸합시다. 좋네. 머리가 좋아. 근데 저러면 프랑스가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내가 발명한 오랑캐 전술을 내가 당할 순 없는 거 아니야. 좀 활리게. 그럴 순 없지. 회복 스킬이요? 전투할 때마다 회복 스킬 한 번씩 쓰라고? 그거는 조금 그렇고. 성. 이 안에 뭘 두지? 농장. 콜로세움이 이 안에 배치되지. 그러면은 이거 성을 떼버리고 여기 안에 콜로세움을 넣어버리고. 성을 어디다 주지? 성 둘 데도 없네. 이번에 조금 심사숙고해서. 더 압축할 방법이 없네. 타운센터. 아니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전쟁 아카데미 매복 함정. 아 그래요? 발리스타. 발리스타.
압축할 건 다 압축해서 지금 대충. 압축할 거는 지금 최대한 땡겼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네요. 되긴 하네. 자, 되었고 여기 이제 성벽만 더 침내는 건가? 과일나물 심어. 여 성벽 대신 과일나물 심어. 되었어. 이거 너무 티나는데? 이거 너무 티나는데?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됐다, 숨겼다. 오, 안 보여. 가시 함정. 과일나무 성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래 놔두는 거예요. 혹시 알아, 초보자들 헷갈려. 그냥 갈지 모르는 거야. 그거는 초보자들이 헷갈려서 그냥 갈 수도 있어. 아, 이건 너무 비어 보이는데. 됐다. 오, 뭔가 있어 보인다. 뭔가 있어 보여. 됐어.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뭔 개소리야. 뭐가 된 거야 도대체. 웃기고 있네. 자, 마름새. 이거 개그방송이에요? 아니요. 공략방송도 아니고 개그방송도 아니에요. 자, 됐고. 전쟁 아카데미. 비자금. 비자금. 그래. 그래, 누구도 뭐냐 비자금을 건드릴 순 없어. 비자금에 만족을 해야지. 얼마나 훌륭한 비자금인가. 됐어. 저장 완벽하군. 뭐가 완벽한 거야 이건. 난 도총 뭔 개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비자금 생산. 비르자금. 아, 비르자금. 비자금, 비자금. 몰래 숨겨놓은 비자금. 과일나무 수송부 숨겼어요? 아, 그래요? 과일나무. 야, 뭐가 그래도 좀 방어처럼 보이지 않나? 뭐 좀 그렇지 않아? 뭐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아닌가? 뭐 개소리인가 그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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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초보자들은 몰라. 이게 막힌 건 줄 알고 집에 갈 수도 있어. 아, 비상금잼. 전쟁 악하기에는 공격대로 쓸모없죠. 이거 터져도 상관없어요.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전혀 쓸데가 없는 건물이야. 이거 하고 바꿔야겠다. 들어가. 됐고. 완벽하군. 넌 무슨 개뿔. 다음에는 이 숲을 밀어버릴게요 그냥. 이제는 가만히 있는 숲이 마음에 안 들어. 가자. 아하, 다음 기. 아, 성벽을 뚫으려 그래요? 뭐 하시는 분들이지? 자금성 꺼져! 어디서 낚시를?